아어 주시겠어요? 이거는 아어 주세요. Please do it for me. 해주세요. 폴라이트예요. 폴라이트하면 아어 주시겠어요? 우주 우주도 뭐 액션 for me. 아어 주시겠어요? 죄송한데요.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도와드릴게요. Be very polite. 사주세요. 블라이슨, 사주시겠어요? 빌려주세요. 하면? 빌려주시겠어요? 빌려주시겠어요? 볼펜 좀 빌려주시겠어요? 네, 빌려드릴게요. 그러면 넘버 투는 간접화법이에요. 간접화법 하면 indirect speech죠. 간접화법, indirect speech. 넘버 원, adjective plus 다고 하다, 다고 해요, 다고 했어요. 아까 그 CTC한테 메시지가 왔는데, 뭐 몸이 아프다고 했어요. 몸이 아파요. Because COVID-19 때문에 또 몸이 아프다고 했어요. 에, 카이칭 씨가 바빠요 하면 바쁘다고 했어요. 간접, 직접 이야기하면 바빠요 하면 direct speech. 바빠요 하면 이거는 직접 화법이에요. 직접, direct.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들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간접. 바쁘다고 했어요. 친구가 맛있다고 했어요. 간접 화법 공부할 거예요. And 여기 보케블러리가 많이 있는데, 요리 보케블러리가 있는 요리. 싱겁다. 싱겁다 means Fresh. 싱겁다 싱거워요 하면 이건 blend예요. blend, not tasty, not 뭐 no taste, blend, 싱겁다. 그래서 맛 맛이 없어서. taste, 싱겁다 하면 blend, salty, 자. 짜다, 자다. 짜다 짜요 salty. sweet, sweet 하면 스윗 달다 달다, 달아요, sweet, spicy, 맵다 맵다, 매워요, 맵다, and 시다 means 비터 no, 시다 is sour. 오 our 시다 쓰다 this one maybe 써요 이게 비터 비터 써요 쓰다 써요 또 짜다 달다 맵다 맛 and 여기 젊다 컴파이언 영이에요 젊다 영또영 person 하면 젊다 플러스 사람 검사람 젊은 사람이죠 은 젊은 사람 하면 young people, young person 갈비찜 갈비찜은 beef stew 갈비가 립 갈비찜 beef stew 에, 삼계탕. Jeans, chicken in soup, 뭐야? 진생 chicken? 진생 치킨 수프. chicken soup, 네. 진생이 인삼이에요, 인삼. 인삼, 진생. 인삼. 게 is chicken, 닭. And 탕 is soup. 진생 치킨 수프. 네. 삼계탕.
삼계탕은 언제 먹어요? 뭐요? 언제 삼계탕을 먹어요? 한국 사람들? 여름? 여름? 여름 가장 핫데이, 더운 날 먹어요. 더운 날. 가장 핫데이를 복날이라고 하는데 복날. 복날. 복날이 가장 핫데이고 복날에는 항상 복날 하면 삼계탕. 치킨을 먹어요. 복날에는 삼계탕.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 더워서 no energy, 힘이 없어요. 그때 삼계탕을 먹으면 뭐 gain strength, 힘이 생겨요. 그래서 복날 하면 항상 삼계탕이고 복날은 3day 있어요. 3일. First, second, last 복날이 있는데 지금 already 2 복날은 pass 지나갔고 마지막 last 복날이 8월 15일. 이게 복날이에요. 말복. 말복. 라스트 복날. 라스트 복날. 이날도 또 삼계탕을 먹어요. And 일식? Japanese food. Japanese food. 한식? Korean food. 중식? Chinese food. 양식? 양? Western food. Western food. 양식. 잡채. 잡채. 잡채는 그 글라스 누들. 글라스 누들. 코리안 글라스 누들 잡채. 파전. 팬케이크. 그 베지터블 팬케이크죠. 베지터블 팬케이크. 파전. 파. 파는 어니언이에요. 그린 어니언. 롱 어니언. 파, 전 하면 이제 뭐 팬케이크. 사실 팬케이크, 뭐 팬케이크라고 하죠. 영어로는 팬케이크, 파전, 김치전 하면 김치전, 뭐 김치 팬케이크. 보통은 이렇게 파로 만들어요. 파전, 김치전, 김치 팬케이크, 해물전. 시푸드. 시푸드 팬케이크. 해물전. 그래서 전 코리안 스타일 베지터블 팬케이크. 파전 만드는 법. How way to make pancake. 만드는 법. 법은 way. 네, 만드는 법 하면은 뭐 레시피. 레시피. 레시피 만드는 법. How to make 파전. 파전 만드는 법. 한식은 코리안 푸드. 기름기가 많다. 기름, 그리스. 맞아요. 오일. 기름이 오일이죠. 오일. 기름. 기름기가 많아요 하면 그리스. 오일리. 기름기가 많아요. 참기름. 참기름. 참기름은 그리스. 세사미 오일. 세사미. 세사미 오일이 참기름. 세사미 오일. 세사미 오일이 very sweet. 그죠? 세사미 오일. 참기름. 또 기름 하면 오일. And 분위기가 좋다. 분위기. Atmosphere. Good atmosphere. 분위기가 좋아요. 식당 분위기가 좋아요. 커피숍 분위기가 좋아요. 서비스가 좋다. 뭐 good service. 서비스. 뭐 드시겠어요? You want to eat? 뭐 what you want to eat? What you have? 뭐 드시겠어요? 한번 once 가 볼게요. I will go once. I will try to go once. I will go and see. 한번 가볼게요. So 싱겁다는 블렌드, 젊다, 영, 갈비찜, 빕스튜, 삼계탕, 일식, 잡채, 파전, 파전 레시피, 만드는 법. 법 하면 방법, 만드는 방법. 한식, 기름기가 많다, 오일리, 그리시, 분위기가 좋다, 굿 앤모스피어. And 꺼내다. Take out.
꺼내다 하면 take out, 꺼내다. 아래 넣다인데 넣다 하면 put in. put in 하면 넣다, 꺼내다. 가방에 책을 넣어요. 책을 꺼내요. 넣어요. 꺼내요. 냄비에 냄비 팥이야, 팥. 냄비에 라면을 넣어요. 라면을 넣어요. 라면을 나중에 라면을 꺼내요. 넣다, 꺼내다. 볶다. Try. Fry, stir fry. 볶다. 볶음밥. Fried rice. Fried rice. Fried rice called 볶음밥. 떡볶이도 있죠,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 하면 fried rice cake, 떡볶이. Fried rice cake. 또 볶 하면 다 볶다. 이어 프라이. 섞다. 다 combine? combine, mix. 섞어요, 섞다. 섞다. 썰다. chop, cut. chop, cut. 썰다. 이게 썰다예요, 지금. 파를 썰어요. 썰다, chop. 이거 좀 이따 하고. 양념하다. seasoning. 양념하다, seasoning, season, seasoning. 양념하다. 양념하다. 익다. Right. 익다 하면 이건 뭐 cook, cook. 익다, cook. 익어요. Done to be cooked. 익다. 그래서 이 말레이 라면, 말레이시아 라면 만드는 법. 레시피. 냄비에 물을 넣어요. and 물을 끓여요. 끓이다 나오는데 끓여요 하면 boil water. okay. and 라면을 넣어요. 그리고 라면이 cook 익으면 꺼내요. put out. and then 뭐 소스 넣죠. 뭐 소스를 넣어요. 그리고 섞어요. 먹어요. 소스를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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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섞어요. 하면 말레이시아 라면 만드는 법. 다시 보면 냄비에 물을 뭐 500cc, 500ml 넣어요. 물을 보일 끓여요. and then 라면 넣어요. 라면이 쿡 익으면 꺼내요. and then 소스를 넣어요. 그리고 섞어요. 먹어요. 맞죠? 네. 뭐 익다. to be cooked. done cook. and 자르다. 자르다. 자르다는 컷이에요. 컷. 이거는 시저로 컷. 이게 자르다. 자르다. 아까 썰다. 썰다는 칼로 이렇게 이게 썰다예요. 칼로. 자르다. 이거는 가위. 가위만. 가위 뭐 칼도. 칼도 자르다도 can. 칼도 커팅하면 자르다예요. 네네. 잘라요. 또 헤어컷도 머리를 잘라요. 머리를 잘라요. cut hair. 자르다. 당면. 당면은 누들인데 이거는 그 뭐 누들. 이게 포테이토 누들, 포테이토 누들, 스윗 포테이토 누들 이 당면이에요. 당면. 보통은 이거 잡채 만들 때 잡채 누들이 당면이에요. 당면 보면 당면 인그리디언트는 스윗 포테이토 or just 포테이토. 스윗 포테이토 누들.
이게 당면. 이제 글라스 누들이 당면이에요. 당면. 그래서 뭐 감자 당면, 감자가 포테이토. 또 당면. 방법. 한번 왜 way method. 버섯. mushroom 머시룸. 버섯 is 머시룸. 버섯. And 불. fire 아예. 식용유. 그거는 cooking oil 맞아요? 아, 쿠킹 오일 맞아. 쿠킹 오일. 이 유가 아까 그 기름하고 식용 유. 식용, 이게 식용이야. For eating. Eating 오일이죠. 식용유. 양파. 아니요. 어니언. 양파는 어니언이고 아까 파는 롱 어니언, 그린 어니언. 양파는 이 어니언. 재료. 인그리디언트. 잉그리디언트. 뭐 머티리얼 뭐 인그리디언트. 재료. 피망이 그 아프리카 같은 거 있죠. 벨페퍼. 피망. 블랙 페퍼. 아, no, no, no. 피망 is this one. 피망. 오, 벨 아, 네. 벨 페퍼. 벨페퍼. 피망. 오. 캡시컴. 이게 파프리카하고 같아요, 쌤? 파프리카. 네. 같은. 네. 아, 같아요? 같은 것 같은데. 그 캡시컴 파프리카. 그래요? 피망, 뭐, 파프리카. 이거 피망, 이거. And 물을 끓이다, boil water. 끓이다, 뭐, boil. 불을 끄다 하면 turn off이죠. turn off, fire. 끄다. turn on 하면 온다 켜다, 켜요. 뭐 이것도 이 라이트도 불을 켜다예요. 불을 켜다, 핸드폰 켜요, 텔레비전 켜요, turn on은 다 켜요, 에어컨도 켜요. 끄다 꺼요. 불을 꺼요. 불을 꺼요. 또 꺼내다, take out 꺼내요. 가방에서 책을 꺼내요. 넣어요, 푸딘. 볶다, fry. 섞다, mix. 썰다, chop. 양념하다, seasoning. 익다, cook. 자르다, cut. 당면, 누들. 방법, way. 버섯, mushroom. 불, fire. 식용유, cooking oil. 어니언, 인그리디언, 피망, 벨페퍼, 물을 보일, 끓이다, 물을 끄다. 맨 마지막, 가져오다. 가져는 테이크고, 오다는 컴. 그래서 컴. 테이크 앤 컴, 이게 이제 브링이죠, 브링. 가져오다. Take and come. 가져오세요. 가져가다 하면 take away. 가져가다. 가져오다 하면 bring item. bring item or something. 가져오다. 사람을 bring 하면 사람은 가져오다라고 안 해요. 사람은 나중에 우리 배운 뭐 데려오다. 친구를 데려와요. 개업하다. 개업은 뭐 스타트 비즈니스, 오픈 비즈니스, 개업, 스타트 비즈니스, 개업하다, 뭐 러너 비, 어, 뭐 스타트 비즈니스, 스타트 비즈니스, 개업하다, 식당을 개업해요, 뭐 랭귀지 센터 개업해요, 개업하다, 자르다 또 나왔네, 자르다는 컷, 자르다, 잘라요, 이웃집 Loading store. 노노노 이웃집 이웃집은 네이버후드예요.
Neighborhood. 이웃. 이웃집. Neighborhood. Neighborhood. 이웃집. 자리. 자리 well. 자리. Good. 자리 sit. Sit. 자리. Oh, sit. 아, 네네네네네. 자리 sit. Sit. 화분. Flower pot. 아, flower pot. 냉면이 시원하다, 시원해요 하면 refreshing. 어, refresh. Cold noodle is refreshing. Refreshing. 시원해요. 날씨가 시원해요 하면 the weather is 아, 뭐 good. Cool. Cool 하면 시원해요. Cool. 뭐 fish 시원해요. 떡을 라이스 케이크 떡을 돌리다. Rice cake. 어, 돌리다 하면 보통 뭐, 어, 뭐 give out, distribute. 또 그 다른 사람들한테 떡을 줘요. 이거 떡을 돌리다예요. To other, 다른 사람들한테 떡을 줘요. Give rice cake. 그러면 어, 떡을 돌리다. 언제 떡을 돌려요? 인사. 이사. 이사할 때, 맞아요. 네. 어, 이사할 때도 돌리고, 개업할 때도 떡을 돌려요. 개업. 제가 뭐 스타트 비즈니스 개업을 해요. 하면 떡을 만드는데 그 떡을 개업 떡이라고 해요. 개업 떡. 그래서 보면 뭐 오픈 여기 오 아시미 덮밥 뭐 오픈했어요 이런 것도 있고 여기는 병원 오픈했어요. 이거를 이제 손님들 뭐 이웃집에 떡을 돌려. 헤나 오픈해요. 이건 뭐야? 모르겠네. 아, 여기는 그, 이거 뭐죠? 그 어, 런드리 세탁소 오픈했어요. 개업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커피숍이네. 커피숍. 그래서 이렇게 뭐 어디 오픈해서 떡을 돌리고 이거는 개업 떡, 오픈 오픈 떡. 이사는 또 뭐 이사 떡. 하얀색. 어 아니요. 이 약간 블랙 컬러 이 시루 떡 이 떡을 줘요. 새로 이사온 누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뭐 아랫집, 윗집 이사 왔어요. 하고 떡을 돌려요. 요즘은 잘 안 돌려요. 옛날에 돌렸는데. Do alone or buy? 네? Do alone or buy normally? 어, 그렇죠. 뭐 그, 요즘은 사실 이웃집을 잘 몰라요. 어,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고 어, 사람들이 어, 뭐 어, 관심이 없어, no interesting, 관심이 없어요. And 고마워요, thank you, 고마워요. 그걸로 주세요 하면 이거는 뭐 give me that one. 그걸로 주세요, give me that one. 맛있게 드세요. Have a drink. 뭐 enjoy your meal. Enjoy your day. Enjoy your meal. 맛있게 드세요. 어서 와요. Welcome. Welcome. 어서 오세요. 하고 쌤. 여기 물냉면 나왔어요. Here is your 물냉면. 물냉면.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또 가져오다. Bring item. 개업하다. Start. Open business. 다르다, 컷, 이웃집, 네이버훗, 자이, 씻, 화분, 플라워, 팟, 냉면이 시원해요. 떡을 돌리다. 고마워요. 김미대론 그걸로 주세요. 맛있게 드세요. 어서 와요. 오케이. 그 그래머를 볼까요? 그래머 넘버원은 아어 주시겠어요? 네, 우주, 두, 뭐, 우주. Would you do it for me? Do some action for me. Would you? So very polite. 네, 주시겠어요? 그리고 대답은 뭐 아, 어, 드릴게요. So
가방이 무거워요. 가방이 heavy. 가방을 들어 주시겠어요? 가방을 들어주시겠어요? 네, 들어 드릴게요. 게요. 저좀 도와주시겠어요? Would you help? 네, 네, 도와드릴게요. 도와드릴게요. 만들어 주시겠어요? 네, 만들어 드릴게요. 만들어 드릴게요. 해 주시겠어요? 여기서는 좀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천천히 means Slowly. slow. 이거는 무슨 상황이에요? What situation? Foreigner 맞아요? 여기는 foreigner, 외국 외국 사람 사람이고. 여행 아, 그 외국 사람이 여행을 왔어요. 네 여행을 와서 관광이라는 관광이 투어 월가이 네 관광을 하고 있고 이분이 가이드죠. 가이드는 안내하면 가이드 인포메이션. 안내원이 이 플레이스를 설명해요. 그런데 말이 너무 빨라요. Too fast. So can understand. 그래서 좀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천천히 말씀해 드릴게요. 네, 여기는 바꿔서 말해 보세요. 한국 친구를 소개해 주세요. Please introduce Korean friend. 한국 친구를 소개해 주시겠어요? 소개해 주시겠어요? 또 주세요를 change to 주시겠어요? 그럼 이름은 더 모아 플라이. 오케이. 카산드라 커피를 사 주세요. 커피를 사 주시겠어요? 주시겠어요? 네, 사 드릴게요. 큐씨 이름을 써 주세요. 이름을 써 주시겠어요? 이름을 써 주시겠어요? 여기에 write your name 이름을 써 주시겠어요? 카산드라 사진을 찍어 주세요. 사진을 찍어 주시겠어요? 찍어 주시겠어요? No. Would you take a picture for me? And 테이블을 닦아 주세요. 큐. 대비를 닦아주시겠어요? 닦다 하면 브러쉬 뭐 클린이죠. 닦다. 식당에 왔는데 식당에 테이블이 조금 더러워요. 더티. 그래서 여기요. 이 테이블 좀 닦아 주시겠어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닦아 드릴게요. 해 주시겠어요? 워크북을 보면 워크북 112페이지. 112. 문을 열어 주시겠어요? 기억 원인? 왜이 말을 했어요? Why? 문을 열어주시겠어요? 가방을 만나요. 가방이 많아요. 가방이 그 가방이 많아요. 가방이 양손에 있어요. 양손하면 two hands. 오케이, 퍼펙트. 뭐두손 가방이 two hands. One hand, 한손두 손. 두 손에 있어요. 또 문을 열어 주시겠어요?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면 이어 이죠. 말이 너무 너무 시끄러워요. 말이 너무 빨라요. Fast. 칼? 말이 너무 too fast. 어어어 오케이. 빨라요. 그래서
천천히 슬로우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And 아어 주시겠어요? 문을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주시겠어요? 카산드라, 창문을 닫아주세요. 창문을 닫아주시겠어요? 닫아주시겠어요? Close window. And Q,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천천히 슬로우 말씀해 주시겠어요? And 여기 다 보면 QC 넘버 원 읽어보세요. 선생님하고 같이 사진을 찍고 싶어요. 한스 씨, 사진 좀 찍고 주시겠어요? 사진 좀 찍어 주시겠어요? 카산드라, 2번. 네. 사건을 안 가지고 왔어요. 사전 좀 빌려 주시겠어요? 빌려 주시겠어요? 사전은 뭐예요? Dictionary. Dictionary. 가지고 오다, 이게 아까 가져오다 하고 같아요, same. 가지고 오다, 이게 take in common. Dictionary. 아니, 브링. 그래서 means bring. 가지고, 안 가지고 왔어요, not bring. 안 가져왔어요. 사전 좀 요즘 뭐로 빌려주시겠어요? 네, 3번 큐. 이 문법을 잘 모르겠어요.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Explain하다 means Explain. explain. So, 이 문법, this grammar를 잘 모르겠어요. I don't know this grammar. Please explain. 예. 좀 설명해. Would you explain? 설명해 주시겠어요? 카산드라. 네, 테니스를 배우고 싶어요. 좋은 테니스 선생님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 테니스 티처를 introduce 소개해 주시겠어요? 큐씨 5번. 여보세요? 제니씨 좀 바꿔주시겠어요? 전화할 때 여보세요. 헬로. 제니 씨좀 바꿔주세요. 바꿔주시겠어요? 뭐 플라이. 카산드라. 네, 제가 이번 주에 이사해요. 시간이 있으면 도와주시겠어요? 돕다는 도와요. 왜? 오케이, 도와 도와주시겠어요? 주시겠어요? Would you help for me? 제가 이번 주에 move 이사해요. 좀 네. 도와주시겠어요? 네,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닫아주시겠어요? Mean close. Open 열다. 열어주시겠어요? 주시겠어요? 창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하다 해주시겠어요? 해 주시겠어요? 쓰다 써주시겠어요? 주시겠어요? 써 주시겠어요? 부르다 불러주시겠어요? 부르다는 불러요 싱어송 불러 불러주시겠어요? 노래를 불러주시겠어요? 돕다, help. 도와주시겠어요? 도와주시겠어요? 네, 도와드릴게요. 오케이. 해주시겠어요? And 114페이지. Next page. 여기도 다 아어 주시겠어요? 이거는 먼저 지금 한번 써보세요. 네.
다 했어요? 네. 네. 넘버 원은 문을 열어주시겠어요? 네, 문을 열어드릴게요. 큐씨 2번. 좋은 식당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추천해 드릴게요. 추천하다 미스? 추천? Recommend. Recommend. 좋은 군 레스토랑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카산드라. 네, 무슨 사진이에요?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좀 여기는 보여주시겠어요? 네, I will show you. 보여드릴게요. 보이다 하면 show. 보이다 보여요. Would you show me?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And you? 가방이 너무 무거워요. 이 가방 좀 들어 주시겠어요? 들어주시겠어요? 네, 들어드릴게요. 오케이. So, grammar number one은 주시겠어요? 우주. 여기 136페이지에 right side 보면 여기 QCA, 카산드라 B, 이 컨버세이션 넘버를 볼까요? 네. 제가 이번 주말에 홍대에 가려고 해요. 그런데 길을 잘 몰라요. 길을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네, 가르쳐 드릴게요. 신촌역에서 2호선을 타고 가세요. 2호선을 타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홍대 가려고 해요. 알고 홍대. But 길을 몰라요. I don't know way. 그래서 가르쳐 주시겠어요? 두 번째는 숙제를 해야 해요. 그런데 숙제가 너무 어려워요. 없다. 좋아 좋아 주시겠어요? 도와주시겠어요? 다음 주에 램핑 씨 생일 파티가 있어요. 선물을 사려고 해요. Would you recommend? 추천해 주시겠어요? 추천해 주시겠어요? 해 주시겠어요? 날씨가 너무 방 안이 너무 더워요 하면 방 안이 너무 너무 더워요. 솔루션이요. 주시겠어요? 문을 오픈 문을 열어 주시겠어요? 윈도우 창문을 열어 주시겠어요? 에어컨을 켜 주시겠어요? 선풍기를 켜 주시겠어요? 선풍기 뭐예요?
팬 선풍기를 켜 주시겠어요? 네, 켜 드릴게요. 맛있는 식당에 가고 싶어요 하면 추천해 주실까요? tell me 가르쳐 주시겠어요? 맛있는 식당을 가르쳐 주시겠어요? 뭐 let me know 하면 알려 주시겠어요? 해 주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넘버는 주시겠어요? 넘버 2는 이제 간접 화법 indirect speech 간접. 또 직접 하면 direct 직접 간접 하면 indirect 직접 간접. 간접 화법은 룰이 많이 있는데 넘버 1은 adjective 라고 하다 라고 해요 라고 했어요 adjective 라고 했어요. 미나 씨가 친절해요. 친절해요 means 친절 kind kind 미나 씨가 kind nice 친절해요. Andy 씨가 뭐라고 했어요? What did Andy said? 미나 씨가 친절하다고 했어요. So Andy 씨 이야기를 이거는 직접 화법이죠. Direct 직접이고. 네. Andy 씨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요. 간접 화법이죠. 직접 간접. 룰은 adjective 다고 하다. 다고 해요. 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언니 애쩍이에요. 언니 애쩍. 바쁘다. 바빠요. 뭐 바쁘다. 바쁜다고. 바쁘다고. 바쁘다고. 바쁘다고 했어요. 제가 요즘 바빠요. 는 바쁘 저 사람이 바쁘다고 했어요. 뭐 좋다. Good. 좋아요. 좋다고. 좋아요. 베이직은 좋다. 좋다고 아. 했어요. 베이직 플러스 고 했어요. 아, 오케이. And 옷이 너무 커요. 아, big. big은 크다. 크다, 크다고. 크다고 했어요. 크다고 했어요. 작아요. 작다고 했어요. 작다고 했어요. 배고파요. 배고파. 배고프다고. 배고프다고 했어요. 배고파요. 배고프다고 했어요. 더워요. 덥다고. 덥다고. 덥다고 했어요. 덥다고 했어요. 매워요. 맵다고 했어요. 저는 집이 멀어요. 멀다고 했어요. 멀다고. 베이직 클래스 다고 했어요. 바빠요 하면 바쁘다고 했어요. 굿. 애젝티브 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앤디 씨가 뭐라고 했어요? 오늘 바쁘다고 했어요. 요즘 앤디 씨가 요즘 바빠요. 요즘 바쁘다고 했어요.
지금 기분이 좋아요. 뭐라고 했어요? 지금 기분이 좋다고 좋다고 했어요. 했어요. 기분이 좋다고 했어요. Feel good.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머리가 아프다고 했어요. 아프다고 써요. 한세 씨가 머리가 아프다고 했어요. 지훈 씨가 오후에 시간이 있어요. 오후에 시간이 있다고 있다고 했어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고 했어요. 책이 무거워요. 헤비. 책이 무겁다고 써요. 무겁다고 했어요. 책이 무거워요. 책이 무겁다고 했어요. 그래서 베이직 플러스 다고 했어요. 그러면 간접 답법. 이것도 워크북을 한번 볼까요? 워크북 115페이지, 115. 요즘 바빠요. 그래서 누가 바쁘다고 했어요? 엔디시 앤디 씨가 엔디시가 요즘 요즘 바쁘다고 바쁘다고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한스 씨가 이 NDC 이야기를 듣고 이 NDC 이야기를 수잔 씨한테 이야기를 해요 하면 이제 간접 합법. 누가 오후에 시간이 있다고 했어요? 제니가 제니 씨. 오후에 시간 있다고 했어요. 제니 씨가 오후에 시간이 있다고 했어요. 누가 피곤하다고 했어요? 지훈이 제가 지훈 씨가 타이얼 피곤하다고 이건 피곤하다고 뭐. 했어요. 피곤해요. 피곤하다고 했어요. And 날씨가 좋아요. 소라 씨가 날씨가 좋다고 했어요. 보겠어요. 여기다 다고 했어요. 다고 했어요. 다고 했어요. 하나씩 보죠. QC, 교통이 복잡해요. 앤디 씨가 뭐라고 했어요? 앤디 씨가 교통이 복잡했어요. 복잡해요. 베이직은 복잡. 복잡하다. 복잡하다고 했어요. 복잡해요. 크라우딧. 복잡하다. 복잡하다고 했어요. 카산드라 옷이 작아요. 제니 씨가 옷이 작다고 했어요. 옷이 작다고 했어요. 휴씨, 오후에 수업이 있어요. 장구야 씨가 오후에 수업이 있다고 했어요. 오후에 헬플러스 수업이 있다고 했어요. 그 책이 재미없어요. 카산드라. 수잔 씨가 그 책이 재미없다고 했어요. 그 책이 재미없다고 했어요. 퇴근 시간에는 자동차보다 지하철이 빨라요. 지훈 씨가 퇴근 시간에는 자동차보다 지하철이 빠르다고 했어요. Very good. 빨라요. 베이직은 빠르다. 빠르다고 했어요. 퇴근 시간, 이게 이제 출근 시간 하면 go to office, 퇴근 시간 하면 이제 finish go out office. 자동차보다 지하철이 빨라요 하면 자동차가 빨라요? 지하철이 빨라요? 지하철 아니요 지하철
지하철이 빠를수록 better than car 자동차보다 subway is faster. 지하철이 빠르다고 했어요. And 다는 깨끗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not, not, negative, negative. 지 않아요는 안 하고 쓰입니다. 또 깨끗하지 않다고 해서 깨끗하지 않아요 하면 안 깨끗해요 하고 쓰입니다. 안 깨끗해요, not clean. 보딩 하우스 하숙집 방이 깨끗하지 않아요. 카산드라, 제니 씨가 앤디 제니 넘버 원 넘버 원 제니 씨가 하숙집 방이 깨끗하지 않다고 했어요. 하숙집 방이 not clean 깨끗하지 않다고 했어요. 큐 씨, 하숙집 방이 not warm 따뜻하지 않아요. 앤디 씨가 하숙집 방이 따뜻하지 않다고 했어요. 따뜻하지 않다고 했어요. 나도 안 따뜻하다고 했어요. 하숙집 근처가 not quiet 조용하지 않아요. 하쿠야 씨가 하숙집 근처가 조용하지 않다고 했어요. 조용하지 않다고 했어요. 시끄럽다고 했어요. Not quiet. And 여기는 이제 그 라, 뭐죠? 라. 라는 이거는 이제 테이스트. 불고기가 달아요. 수잔 씨가 불고기가 달다고 했어요. 큐 씨, 갈비탕이 짜요, 솔티. 제니 씨가 갈비탕이 짜다고 짜다고 했어요. 솔티, 짜다 하면 솔티. 제니 씨가 갈비탕, 빕스튜, 갈비탕이 솔티 짜다고 했어요. And 완 씨, 북이 싱거워요, 블렌. 사람들아, 완 씨가 뭐라고 했어요? 원 씨가 국이 싱거워 싱거 싱겁다 싱겁다. 싱겁다고 했어요. 싱겁다고 했어요. 북이 싱거워요. 싱겁다고 했어요. 싱겁다. 한스, 김치가 매워요. 한스 씨가 김치가 맵다고 했어요. 김치가 매워요. 김치가 맵다고 했어요. 짜다고, 싱겁다고, 달다고, 스파이시, 맵다고 했어요. And 여기도 다 간접합법 있네요. 제주도에 여행 가고 싶어요. 앤디 씨가 제주도에 여행 가고 싶다고 했어요. 수잔 씨가 주말에 여행 갈수 없어요. 가산드라? 수잔 씨가 주말에 여행 갈수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네, 제니, 제주도가 아름다워요, 뷰티풀. 큐. 제니 씨가 제주도가 아름다운 베이직은 아름답다. 아름답다고 했어요. 아름답다고 했어요. 아름다워요. 아름답다고 했어요. 제주도가 더워요 하면 제주도 덥다.
타고 갔다고 했어요. 제주도가 시끄러워요. 시끄럽다고 했어요. 시끄럽다고 했어요. 타쿠야 씨가 주말에 바빠요. 그런 거랑. 타쿠야 씨가 주말에 바쁜다고 바쁘다고 했어요. 바쁘다고 했어요. 비디 바빠요. 바쁘다고 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해볼까요? 조용하다고 했어요. 좋다. 좋다고 했어요. 날씨가 좋다고 했어요. 기분이 좋다고 했어요. 맛있다. 마시다고 했어요. 맛있다고 했어요. Delicious. 맛없다. 맛없다고 했어요. 했어요. 맛없다고 했어요. 재미있다. 재미있다고 재미있다고 했다고. 했어요. 시티 씨가 그 드라마가 재미있다고 했어요. 재미없다. 재미없다고 했어요. 재미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유닛 8 그래만은 2개인데 넘버 1은 주시겠어요? 우주 넘버 2는 다고 했어요까지.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네. thank you for coming.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